네,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CMS 12장을 받으셨잖아요. 그게 어떤 봉사활동이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CMS 12장이 그게 무료급식소에 네. 원래 달서구의 그 CMS 비전 600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 달성할 것인가? 국학원장으로서 고민하다가 산악회를 이제 봉사를 시켜서 여기에서 이제 봉사하신 분들한테 이제 받기로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봉사를 한 사람들이 12장, 13장입니다. 12장이에요. 13장입니다. 한장더 올려주십시오. 그 13장을 받고 달달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회원이 45명인데 이 회원 전부가 CMS를 받고 그 다음부터 사례라든가 이런 자 봉사로 자기로 그래 이제 방침을 정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기 전부터 목표를 가지고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예. 받으신 거네요.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또 1월달, 꾸준히. 2월달 뭐한 장도 안 오는 거예요. 600장인데. 그리고 뭐 앞에 선 사람은 뭐 네모나락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심정에 연구 끝에 이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시험해서 뭐 임원진들한테 받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1년 후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봉사로 시켜서 이 사람들이 홍익 생활을 실천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므로 인해서 안 끊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급식소에라도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 맨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끝나고도 안 하시고 와 그걸 지금 뭐 시작할 때 이때 아니지. 아니 근데 그 조금이라도 돈을 내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달했길래 사람들이 마음을 내는지. 처음에 우리가 3일 전에 급식 한날 정해놓고 그 준비됐냐고 회장단에게 물으니까 쌀다섯포 이렇게 갖다 놨다. 쌀다섯포 필요 없다니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쌀을 갖다가 이렇게 주걱볶음을 하면 또 다음에 또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살은 원상복귀시키고 그냥 오시면 된다. 봉사만 하고 난 뒤에 또 다음 프로그램 내가 또 이야기해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시험기 이제 1차에 12명, 13명이십니다. 국학진흥원 이제 후원하는 거에 대한 그 원장님의 이렇게 신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홍익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래 몸터든 마음터든 저기든 외부에서 체조로서 단련만 되지 그 사람들이 홍익이라든가 이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을 정예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 사람들을 깊숙이 실천하는 방법이 없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걸 가지고 자 저는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하셨는데 12장, 13장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나눔 듣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묵묵히 뒤에서만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더라도 쌀도 안 가져오고 반찬도 안 가져오고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라 그러게 되네. 눈치를 살살 보더니 팀장이 모든 걸 준비해 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급식을 봉사를 하면서 아주 신나는 그런 모습을 봤고 늘 웃고 끝까지 그죠. 웃고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어르신들한테 그냥 어르신한테 전심 되짚은 게 아니고 그게 독거노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밥도 제대로 못 찾아 드시는 분들한테 식사를 할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신나게 이제 봉사를 다 하고 맨 나눔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하고 끝없이 즐겁더라는 걸 갖다가 다 공통적인 나눔을 그래 해줍니다. 그리고 저분은 한 5, 6년 동안을 이걸 해가 왔는데 얼마나 저분이 참 기뻤으면 그런 오랫동안을 꾸준하게 해가 왔을 거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자기도 또전 회원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걸 이번에 기회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잘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화 원장님의 비전. 비전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 달서구의 그 전문 강사가 30명이고 네. 그 관리 회원이 3,000명입니다. 어. CMS 600장인데 관리 회원 3,000명이 전부가 이 급식소를 통과해 가지고 홍익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비전이고 어. 그리고 600장 CMS 받아서 우리 국가 회원 우리 국가 기금 만드는데 원래는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어, 이렇게 의지의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달서구 3대 비전 전문 강사 30명 관리 회원 3,000명 CMS 600장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